송지효, 결혼.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 뉴스 속보. 배우 송지효가 결혼에 대해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송지효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듣는지에 대해 어머니도 받아들였다. 이제 쉬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제가 못 일어나는 걸 보더라. 어머니가 그 말을 하더라. 너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하더라. 요즘에는 안 한다.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사실 결혼은 지금 안 한 건 아닌데 지금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만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다며 지금 너무 재밌다. 하루하루 스텝 부하놓는 게 재밌고 지금은 바람바람바람팀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하니까 지금의 만족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계기가 안 되면 안 한다고 설명했다. 송지효는 태풍도 막는 바람막이 미영 역을 맡았다. 미영은 바람둥이 석근의 여동생이자 홍수의 아내다. 바람바람바람은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바람의 전설 석근이 여동생 미영의 남편 홍수를 바람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들 앞에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제니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오는 4월 5일 개봉한다.